방송을 해도 걔들처럼 뭐 춤추고 노래하고 뭐 그런 거 우리는 훨씬 그 안에 내용물이 담겨있다는 거죠. 그 어떤 생각이 담겨있죠. 그 대표적 예가 방탄소년단 BTS잖아요. 네. 맞죠? 네. BTS들은요 방송 출연한 적 없어요. 근데 오로지 그 안에 지금 전 세계 10억 명 가까이 있거든요. 근데 그 방탄소년단은 반대를 가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아미. 그 팬덤. 그러니까 아주 열혈 그 팬들을 팬덤이라고 하는데 그 팬덤이 아미라고 해요. 그냥 아미. 네, US 아미가 아니고 방탄소년단 BTS 아미야. 걔들은 그냥 죽자사자그냥 좋아하잖아. 그리고 어디야 그 삼성역에 한번 가보세요. 난 기가 막혀요. 삼성역 가본 사람. 삼성역 안 지나봤어요 요즘에? 삼성역 딱 가니까 방탄소년단 애들이 이렇게 사진 있잖아요. 그럼 포스트잇을 붙였는데 수천 개야 수천 개. 여러분들 그런 암이 갖고 싶잖아요. 그런 군대. 나만을 위해서 충격 나하고. 그러니까 어디에 된 그런 그 인민군대나 우리 군인들은요 그런 방탄소년단 BTS의 아미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와, 그 삼성역 그거 보고 제가 놀라서 아 그럴 수 있구나. 여러분들은 그런 어떤 지금 말한 4차 산업시대의 그 포노사피엔스톡을 연결하려고 하시고 지금 제가 설명한 이 모든 거를 유튜브로 살펴보세요. 제가 지금 설명한 것보다 더 명확하게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저는 큰 줄기에 여러분을 그 이제 인도했다라는 느낌으로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지금.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아까 말한 걸 하시고, 자, 예, 저도 마무리하겠습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아까 말한, 여러분들 뒤처지지 마시고요. 남처럼 생각하지 말고 이제 여러분의 문제가 됐다. 그래서 최소한 유튜브에서 포노사피엔스라는 것도 쳐서 수십 개 나왔지만 한국에 이렇게 한 15분, 20분이면 됩니다. 들어보시고 또 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도 아시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저의 이 강의 짧았지만 이제 공감했으면 좋겠고요. 이 시대는 예전처럼 이렇게 올 겁니다라는 게 아니라 훅 치고 들어갔다가 훅 치고 여러분들 뒤로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종말이 오고 뒷방문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이미 여기서 아차 하면 예전처럼만 5년, 10년 좀 버티기 하다가 이제 좀 뒤로 밀려나겠지가 아니라 하루나 이틀 만에, 한 달, 두 달 만에 여러분 뒤로 확 밀칠 수도 있어요. 확 밀치고 와, 애들이. 지금 그런 시대가 왔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한테 미래의 엄청난 이 변화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신 우리 제임스 김 소장한테 박수 한번 드릴게요. 저희가 감성 여행 같이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대충 오셨거든요. 근데 이런 엄청난 말씀을 주실 줄은 저도 절대 몰랐어요. 정말 엄청난 얘기죠. 근데 사실 여러분이 이 얘기를 듣고 막 앞으로 올 시기가 막 흥분돼요. 아니 무서워요. 무서워요. 왜 그러냐고 하면 여기에서 80% 90% 정도는 신경을 안 쓰실 거예요. 근데 한 10% 정도는 나이와 관계없이 유튜브도 하고 뭘 하실 텐데 우리 정자 소장도 뭐 블로그를 하시거든요. 근데 해면 어렵지가 않아요. 안 하니까 어려워요. 이게 막 수학 공식처럼 뭐 이게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들한테 되도록이면 쉽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막 일단 유튜브 하면 야 이거 내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이 된다. 이렇게 되면 이제 한 80% 정도처럼 무섭게 날렸다 오는 거죠.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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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중에 한 10%, 한 15%, 20% 쭉 나가는 거죠. 그럼 나는 계속 따라간다. 그런데 이게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가 무기가 틀리잖아, 살아가면서. 우리 요즘 일본하고 싸우잖아요. 일본하고 싸우고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본이 우리나라 침략했잖아요. 그때 가장 침략전쟁에서 우리가 많이 죽은 사람이 중학생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894년 2월달부터 1년간 동학생이 일어났는데 우리 손조들이 한 3만에서 4만 돌아가셨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몇 명 죽었을까요? 1000명도 안 죽었을 것 같아요. 2명 죽었을 것 같아요. 2명 죽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동학군들요 엄청난 정신상태가 돼 있다. 나라를 구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한 3만 명 죽었는데 일본 분들은요 왜? 무기 자체가 틀렸어요. 그때 당시 일본군들이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사기는 무라다 소총이었어요. 이게 그 유효 사거리가 800m예요. 800m를 쏘면 내가 죽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 번 1분에 한 10발 정도를 쏠 수 있거든요. 우리 동학군은 어떤지 아십니까? 무게 뭐였겠어요? 주창. 주창, 뭐에다가 화승총. 화승총이 있는데 이게 유효사거리가 120m. 여기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 떨어져. 그리고 한 발 쏘자라고 일어나서 장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맞아 죽죠. 맞아 죽죠. 그런데 우리 선조들 무식하게 또 한 만 명이 몰려드는 거야. 다 죽어. 그러니까 무기 자체가 틀려지니까 아무리 우리가 정신적으로 강하고 뭘 해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 소장님, 우리 제임스 김 선생님 말씀했듯이 무서워하지 말자고. 그래, 저렇게 일어나구나. 그러면 내 나이 때, 내 입장에서 어떻게 바뀔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죠. 야, 내가 카톡을 더 열심히 해보고, 아니면 블로그를 해서 나를 좀 알려볼까? 유튜브를 한번 봐볼까? 뭐 이런 생각들. 아니면 요새 유튜브로 5살짜리가 유튜브 올려서 1등 하잖아요. 할머니도 있어요. 할머니도 올려가지고 돈 수억 버는 사람이다. 이게 다른 사람이 아니고 그들도 그렇게 될 줄 몰랐던 거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면 아마 한 분 정도는 할까?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아, 여기 지금부터 내가 뭘 할까? 내가 살아가면서 내 삶의 무기를 뭘로 만들어갈까? 이렇게 세상이 바뀐다는 거예요. 진짜 무인 자동차가 들어가고 들어오면 얼마나 대단한 세상이 열리겠어요. 거기서 내가 막 무섭고 쫄리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럼 유튜브로 더 해갖고 더 멋있게 사는 건 내 나이 때 여러분들이 뭐 20대, 30대 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내 나이 때부터 건강을 돼가지고 본다면 충분히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박수 드리죠. 자, 오늘 그 열심히 우리한테 멋있는 강의를 해주신 우리 제임스 김 선생님한테 저희 행복들이 아카데미에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이현희 사장님. 그 책 안에 모든 저희들의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박수로 함께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한번 같이 단체 사진. 단체 사진 찍고 식사. 자, 그리고 식사를 여기서 안 하시고 가실 분 맞죠? 예약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감자탕으로 만원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시면 저희들은 좋아요. 근데 가지 마세요. 그냥 가지 마세요. 다 가셔야 됩니다. 저도 많이 네. 블로그를 단체 사진을 많이 두 분만?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예약을 해주시고요. 네. 예약을 해주시고. 자, 그리고 저희가 9월달에 또 멋있는 강사분 오십니다. 백금기 강사님이라고 팔 하나 다리 하나 없으신데요. 그분이 와서 저희들한테 또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또 그때 우리 또 영국 우리 장성진 영국 배우님 계신데 우리 장성진 영국 배우님이 나오셔가지고 본인이 지금 주연 아 연출하는 영국에 대해서 잠깐 홍보를 하겠습니다. 우리 딸은 같이 갈 거거든요. 가셨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아주 제가 연출하는 건 아니고요. 제작 프로듀서랍니다. 네. 요게 이제 시작으로 올해 한 7작품 정도 이제 할 예정인데 이번에는 굉장히 의미 있는 연극이에요. 옥상이 달빛이 머무는 자리라고 이 자살 예방이에요. 그게 이번에 출연 배우가 김승현하고 오정현 아나운서 네. 두 분이 주연이에요. 주연도 괜찮고 그러니까 보러온 씨라고 잠깐 나왔습니다. 보러온 씨는 우리죠. 우리 여기 뭐야 행복놀이 아카데미라고 또 열린 영화문화에서 후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포스터에 나와요. 그래서 포스터는 아직 안 나오는데 포스터는 이제 요 길이 짧아서 8월달 공연은 못 나오고 9월달 공연은 포스터가 나와요. 그래서 요거 이제 고기는 이제 뭐 프로그램에는 당연히 나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우리 행복놀이 아카데미라고 여가 문화 연구소 이렇게 나오니까는 피 좀 오셔서 많이 관람도 해주시고 홍보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즐거우셨습니까? 네. 행복하셨습니까? 네. 의미가 있습니다. 네. 오늘 마칠 텐데 저희 행복놀이 아카데미 다시 말씀드리면 매월 셋째 주 토요일 날 우리 제임스 김 선생님이나 아니면 다른 분 좋은 분을 모셔가지고 강의를 다 해드리고요. 한 3개월에 아니면 상반기에 한 번씩 감성 여행을 떠나요.
때는 아무런 준비 없이 그 열린 마음을 이렇게 오시면 되니까 우리 박수 다른 거 하고 자 우리 박수로 하고 사진 찍고 가시겠습니다. 자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